안녕하세요. 송가인이요. 네, 오늘 이렇게 청계광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. 이 자리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국악의 명창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트로트 가수를 하기 전에 뭐를 했죠? 네, 우리 국악, 우리 것, 판소리 전공을 했었습니다. 15년 넘게 전공으로 판소리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었고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을 때, 조금이라도 인기가 있을 때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왔습니다. 네, 아까 앞서 정은경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저도 눈물이 지금도 날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이해도 되지 않고 마음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국악을 들으시는 일반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국악이 더 발전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그 또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들 자체가 우리 조상님들이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. 벌떡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네.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자라고 해야 될 게 우리 문화고 우리 전통인데 우리 전통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? 네.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우리 국악의 발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얼마 전에 저희 또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. 학교 초등학교 3, 4학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국악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즐거워하는 수업이 국악 수업이래요. 음악 시간이래요.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트로트만 한 게 아니라 판소리를 했고 판소리가 기초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. 네, 제가 판소리를 하지 않았고 우리 민요, 우리 것을 하지 않았으면 많은 뭐 한스러운 목소리, 영원성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. 그러면 저는 똑같은 가수분들이랑 똑같겠죠? 네.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들으시고 많이 우시고 그래요. 그 이유는 제가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한스러운 목소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 네, 우리 기자님들, 와준준 기자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 무대가 있기까지 아까 정은경 교수님도 그렇고 한수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노력을 또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무대도, 이 음향도 이렇게 섭외하는 것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지금 이런 모든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 또한 우리 대학교 동기들, 판소리과 친구들이랑 입실실만 모아서 후원을 하기도 했고요. 저희 팬카페 어게인에서도 또 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무대가 끝나고 나도 저 어디 안 가니까 우리 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 무대도 진가리랑으로 또 함께 할 거니까요. 많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말이 조금 너무 길었나요? 그러면 이왕 왔으니 노래 흥사를 하고 가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신곡이 나왔어요. 타이틀곡은 비 내리는 금강산이라는 곡인데요.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자리가 자리인 만큼 조금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조금 즐겨주세요. 아시겠죠? 네! 감사합니다. 두 번째 곡 들려드릴 건데요. 제 1집에 수록된 타이틀곡입니다. 이번 곡은 특별하게 국악에 국악풍으로 섞인 곡이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우리 국악을 이 자리에 와서 안 할 수가 없죠? 네. 엄마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